살아 힘겨운 내 삶의 끝에서 날 반겨준 가난한 사람 다시 하루를 시작해 너의 예쁜 모습 떠올려 이달 초 세계적 기업인 글로벌 소프트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성공시켜서 세계 속의 한국 기업의 성공 신화를 쓰고 계신 신화그룹 구준표 전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세계 3대 경제 전문지의 표지를 장식한 최초의 한국 기업인이 되셨던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시는 구준표 전무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물론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계시긴 하지만 또 혈기왕성한 20대 청춘이시니까 외로운 순간 있으실 테고 어떻게 이겨내세요? 연애나 사랑, 뭐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역시 이해력이 남다르십니다. 네. 힘들고 외로울 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네. 하지만 어떤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그걸 의지삼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이렇게 가슴 속에 소중한 존재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뭐. 연인. 요즘 구준표 전무 결혼설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렇게 나오신 김에 상대가 어떤 분인지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아직도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 이정 선배. 안녕. 누구예요? 선생님 애인이에요? 아저씨, 혹시 외국에서 왔어요? 어? 어떻게 알았지? 그럼 스웨덴에서 왔어요? 꼬마 아가씨, 진짜 대단한데? 맞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 애인을 거기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빨리 못해? 뭐야 이게? 가자 빨리. 감사합니다 선배님.
왔어? 표정 보니까 또 한바탕 깨진 모양이네. 아휴, 선배는 본과 편입해서 벌써 졸업반인데 저는 삼수해서 어느 세월에 예과 마치고 어느 천년에 의사 되죠? 하필 깜깜해요. 낙제 걱정은 안 되고? 선배! 그나마 선배 덕분에 여기서도 왕따는 면하고 살았지만 선배 병원 가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그럼 나도 이거 팔까? 아이고 됐네요. 낙제보다 더 무서운 농담을 하시네. 농담 아닌데? 선배는 얼른 의사 돼서 할아버지 진료소 열어야죠. 그러려고 힘든 공부 다시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네? 의사 왕자님, 나 목이 아파요. 의사 왕자님? 새별인 이 다음에 의사 왕자님한테 시집 갈 거야. 새별공주님, 시집은 다음에 가고요. 우선 안아해 보세요. 5분이나 걸렸잖아. 빨리빨리 안 키워. 구준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게? 이 구준표 전용 금잔디 회수하러 왔지. 야, 이렇게 흰 가운 입혀놓으니까 리오놀이 새끼도 백로로 등갑을 하긴 하는구만. 구준표 맞네. 진짜 구준표네. 보고 싶었어. 죽은 놈. 다시 안 본 줄 거야. 약속했었지? 돌아오면 책임져준다고. 이보세요, 머리 나쁜 구준표씨. 정확히 말하자면 4년 후에 돌아오면 생각해본다고 했지 책임진다고 안 했거든? 머리 너도 나쁘면서 그런 건 잘도 기억한다. 내 기억으론 조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정말 멋진 남자 돼서 돌아오면 이라는 대목? 왜 구준표님을 앞두고 그런 소리가 나오냐? 저 푸른 바다 같은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곳 패러다이스. 너와 함께 한다면 어디든 가서. 금잔디, 이 구준표님이랑 결혼해줘. 서울에 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 주마야. 나도 니들 말이야. 우리 허락 없이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